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성 서부교회 이정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돛담배는 바람이 전혀 불지 않을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노를 쏘야 되는데 노 젓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람이 어느 정도 강하게 불어주게 되면 돛담배는 사람이 전혀 힘들이지 않고 방향만 잘 잡아주게 되면 앞불량에 힘차게 나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교회 봉사도, 목회하는 목사의 목회도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간의 노력으로 하려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밀어주시는 힘으로 교회 생활하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밀어주심으로 여러분이 교회 나오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려서 교회 봉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의 미국 사람의 욕 중에 가장 큰 욕이 성령 없이 목사 돼서 목회해라. 성령 없이 목사 돼서 목회해라. 이게 가장 큰 욕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목회하거나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봉사하게 되면 이거야말로 힘들고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은 생명력입니다. 살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과 교회에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적에도 인간을 흙으로 빚으신 후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가게 되자 루아흐, 이 바람이 들어가게 되자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 움직이는 리빙 소울, 생명이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가니까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가 됐다는 거지요. 초대 예루살렘 교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저희 앉은 온 집에 바람 소리가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이 찾아오게 되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방언도 하고 전도하고 살아 움직이는 부흥하는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예루살렘 교회 불자 전도하는 교회, 찬양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치유와 기적 일어나는 교회, 서로 모이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부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성 서부교회도 인간의 노력과 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성령의 거룩한 바람이 불어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은 안개가 많이 낀다 그러죠. 안개가 많이 끼는 영국이 안개가 걷어지려면 바람이 불어와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우리 눈앞에 낀 안개가 다 사라지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눈에 안개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지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염려와 근심이 있고 여러분 우울한 우울증 증세가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정신질환 각종 여러분 이 좋지 못한 정신적인 안개와 같은 세력들이 우리 눈앞에 신앙생활에 낄 때가 있어요. 바람이 불어야 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염려 근심이 사라집니다. 우울 증세가 떠나가게 됩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떠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우리 앞에 있는 안개와 같은 어둠의 것들이 나라를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돼.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인간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한다는 사실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가장 단잠을 자는 시간에 새벽기도 나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새벽기도 한번 나왔더니만 그 다음날 차 타고 가는데 머리가 어지러워가지고 교통사고 날 것 같아서 목사님 못 나게 됐습니다. 그런 나약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부모님이 매일 새벽기도 4시만 되면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가는 걸 보고는 저는 목사가 되기를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아, 목사가 되면 저렇게 잠도 못 자고 매일 새벽에 4시만 되면 일어나가서 나가는구나. 그래서 우리 형과 저는 예를 악물고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지 말아야지. 그 목사가 되기 안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지만 그래서 예배 때 절대 은혜 안 받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은혜 받으면 둘 중에 한 명이 목사가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20살 때 제 인생 속에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게 되니까 그 다음엔 성령에 떠밀려가지고요. 새벽에 일어나게 되고 새벽기도 관한 즐거움. 아, 그래서 이것도 역시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성령 충만하니까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고 새벽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보통 우리 인간의 육으로 능으로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님이 할 수 있게 힘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 빌립보서 3장 3절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사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참 할례당은 성령으로 예배하며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주님, 내 영혼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 예수의 계절이 오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삶 속에 스며드는 겁니다. 충만이란 프렐로라는 헬라어 단어는 고기나 생선에 소금이 스며들어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게 하는데 프렐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활 구석구석에 스며들어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생각과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서 죄와 유혹이 파괴되지 유혹의 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지요. 이 컵 안에 온갖 더러운 공기, 여러분 불순한 공기, 독가스가 이 컵 안에 가득 찼다고 합시다. 여러분 좋지 못한 공기가 가득 찬 이 컵에 컵을 어떻게 여러분 그런 독가스와 악한 것들 다 몰아내고 깨끗한 공기로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가스를 어떻게 다 몰아낼 수 있을까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컵에다가 뭘 채우는 겁니까? 이 물을 붓는 겁니다. 물을 이렇게 붓게 되면은 물이 채워지면서 그 안에 있는 나쁜 공기들, 불순한 가스들이 다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채워야 되고 성령의 물이 우리 속에 채워질 때에 내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컵과 같아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성령 충만하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우리 속에는 불순한 생각과 사상과 음란과 호색과 더러움과 방탕의 기운들이 우리 속에 꽉 차있다 이게.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의 물이 성령의 비가 우리에게 내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력하게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암송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 제가 섬기던 교회 어느 안수집사님이 캐딜락을 타고 다녔는데 한 번은 주일날 교회 기도 시간에 못 나왔어. 이분이 못 나올 뿐이 아닌데 전화를 나중에 해보니까 교회 오다가 프리웨이로 오는데 프리웨이 차가 완전히 섰다 그럽니다. 엔진오일을 자주 체크하고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게을러서 엔진오일이 거의 없는데 이게 운전해 오다가 그냥 엔진이 그냥 타버린 겁니다.
그래서 혼다로 차를 바꿨어. 여러분, 차에는 가스를 계속해서 넣어줘야 되지만은 엔진 오일도 뭐 3,000마일에서 5,000마일, 어떤 사람은 10,000마일 정도 되면 정기적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럽니다. 새로운 엔진 오일이 엔진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마찰되는 모든 물체 사이에 들어가서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되므로 소모와 파괴를 막고 엔진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옛날 그 제사장들은 그 임직식을 할 때에 제일 첫 번째 했던 것이 맑은 물로 온몸을 다 깨끗이 씻었어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사람은 맑은 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용산받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돼야 한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요, 깨끗한 물로 씻고 난 다음에 머리를 혹은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르거나 혹은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바르거나 부었고, 제사장보다 더 직책이 중요한 대제사장은 더 많은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다가 부었다 그랬어요. 교회의 직책이 중하면 중할수록 더 많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더 많은 기름이 부어져야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점점 직분이 중하면 중할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누가복음 4장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어노인팅 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복음 전파에 이 말씀 사역하기 전에 먼저 성령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한번 따라할까? 우리 모두 다 말씀의 사역자다. 예. 목사만 말씀의 사역자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말씀의 사역자요. 목사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사역자고요. 성도들은 여기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의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나 전도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성령 충만한 설교자가 돼야 되고 성령 충만한 전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가 참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목회가 종합 예술과 같은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 하나만 잘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준비해야 되고 삶을 준비해야 되고 인격을 준비해야 돼.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잘해도 인격이 너절하고 거짓말 잘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 인격을 통하여 말씀이 전달되기 때문에 인격 준비를 해야 되죠. 기도 준비를 해야죠. 설교를 여러분 10시간, 20시간 준비했으면 설교하기 전에 말씀을 딜리버리 하기 위해서 기도 준비를 또 그만큼 해야 된다. 철저히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바로 여러분 목사의 생활이. 얼마든지 깨어르려면 깨어를 수 있는 것인데 늘 내 자신을 쳐서 복종을 새기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은 전적으로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Rule over, 지배받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이 가득한 사람은 그 자신이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슬픔의 감정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걸 말합니다. 분노가 가득 찬 사람은 자신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전체로 분노의 감정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인 걸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전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생애가 전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았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주리신지라. 어떤 목사님이
명함을 하나 주는데 명함 뒤에 보니까 40일 금식기도 두 번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사실 40일 금식기도란 게 40일 하다가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 대단한 거지요. 그런데 40일 금식기도를 그 무엇 때문에 금식기도를 했는가? 예수님은 40일 금식기도 할 때 무엇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금식기도 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금식을 가끔씩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당신 누가 당신에게 금식을 하였습니까? 성령님에게 이끌려 금식을 하라고 했으면 금식을 해야 돼요. 중요한 건 누구에게 이끌려 금식을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금식도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시키는 금식을 해야 돼.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 주도권을 잡도록 해야 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지금 누구입니까? 누가 나의 삶의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입니까? 내 비전입니까? 내 야망입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나의 삶의 주도권을 잡도록 로드십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다. 삶의 통치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세요. 어떤 부인이 집에서 부인이 남편 역할을 그 리더십을 다 발휘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그 부인에게 묵사발이 돼가지고 그냥 주눅들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보니 가정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부인이 아니라 누구에게? 남편에게 줘야지요. 그래서 자기의 가정의 주도권을 최종적인 결정권이나 이 모든 것을 남편에게 위안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찾아오신 이미 와 계신 성령님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드려야 돼요. 이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내 안에 내재해 계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머리에 쓰고 다니는 그 땅등 모자 조그만 같은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깃바라 그래, 깃바. 한번 따라 해볼까요? 깃바. 깃바. 그 깃바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He is beyond us. 그분은 우리 위에 계신 분이다. 항상 내 위에, 내 머리가 하나님이란 것. 그 철모 위에도 깃발을 쓰고는 철모 안에 깃발을 쓰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초월에 계신, 내 위에 계신 분이다. 이게 구약적인 표현이죠.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게 계신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나중에 성령을 보내주어서 God is in us. 이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오셨지만은 성령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성령님은 손님으로 저 한 구석에 가다 놓고 모든 걸 내 뜻대로 한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통치권을 주장하도록 그분에게 통치권을 내어드리는 것. 성령님이 삶의 주도권을 잡아쓰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 아니겠어요? 제 부친이 목회자로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부친이 평상시에 잘 부르던 찬송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매일 가정예배 드릴 때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434장을 매일 그걸 불렀어. 지겹도록 수십 년 동안 가정예배 드리면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지금 부친은 돌아가셨지만 얼마나 그게 지금 나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서 우리 집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도 아이들과 함께 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렇게 부르고 있어. 그 다음에 우리 부친이 서재실에서 설교 준비하거나 또 개인적으로 했을 때 잘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Rule over my soul. Rule over my soul. Sweet spirit. Rule over my soul. 한번 띄워줘보세요. 제가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불러보죠.
Rudolph, for my soul, sweet spirit, Rudolph, for my soul, my rest is complete as I sit at your feet, sweet spirit, Rudolph, for my soul. 이 내용을 보게 되면 Rule over my soul, 나의 영혼을 Rule over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Sweet Spirit, 달콤하시고 은혜로우신 성령님이여, 나의 영혼을 Rule over 해주시오, 다스려 주시옵소서. My rest is complete, 나의 안식은 영원합니다. 언제? As I sit at your feet, 당신의 발 앞에 앉을 때에, 온전히 당신께 나의 모든 걸 내어드릴 때에 나의 안식은 평안함이 완전합니다. 스윗 스피릿, 은혜로우신 성령님, Rule over my soul, 한번 불러볼까요? 루로 볼 마이 소울 Sweet Spirit, rule over my soul. My rest is complete as I sit at your feet. Sweet Spirit, rule over my soul. 참 그 보면 제 부친이 목회를 하시다가 교회를 참 잘 목회를 하셨고 그 나이 60이 되어서 스트로크 와서 쓰러지셔 가지고 그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6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옛날 분으로 영문학을 하시고 아주 영어도 잘하시고 그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대구에서 창설하고 참 그 지금 생각하니까 참 성령에 충만한 분이었는데 나는 그 반도 못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통치권을 다 내어드려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성서부교회 이정현 목사님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서부교회는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39-7323 323지역 939에 7323 나성서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유기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3435-9600, 2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 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 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것을 먹어야 돼요. 지식이 아니에요. 마음의 것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뭐냐? 입으로 말씀하셔서 말씀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뜻만 전달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뜻도 있지만은 능력도 말씀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영양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위해서 인삼 뿌리에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영양이 될 수 있는 것을 뿌리에 거기에 넣어주었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캐어서 그것을 먹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영양을 내 몸에 채워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먹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즐겁게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멍에를 메고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엔조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넣어주면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즐겁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사랑이 어디서 억지가 돼요. 즐겁게 하죠. 즐겁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그 즐거운 에너지가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받아 먹으면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세상을 이기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체질이.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어요.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것 기록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주신다 그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거기에 영의 양식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고 나를 강건케 하고 믿음 생활 잘하도록 하게 하는 모든 에너지가 말씀 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먹을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내 힘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되는 거 아니에요.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받아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내 마음에 채워질 때 내 마음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내 체질에 맞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 체질에 맞는 거예요.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기쁨이요 내 마음의 소원이라고 말해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의 것을 채워주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것을 열심히 받아먹지 않냐면 비록 구원은 받았어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자이지만 그 영혼은 허약해서 세상에서 이런 시달림 저런 시달림 자기 안에 있는 자존심에 짓눌려서 살고 걱정에 눌려서 살고 불안에 매여서 살고 그렇게 형편없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영혼이 허약해서. 그 모습 보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시겠느냐?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식들이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죠. 그냥 시달림 받고 그게 괴로움을 당하고 그것은 아버지의 기쁘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은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삼손에게 육체에 아주 힘을 주었어요. 그 육체의 힘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이었는데 그 이스라엘과 원수되는 블레셋이 삼손이 힘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비결을 찾아내서 그의 머리를 싹 다 밀어버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사람은 사사인데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데도 그는 블레셋에 사로잡힌 종이 되어서 두 눈 다 빼앗기고 연자맷돌을 돌리고 그가 삽니다. 얼마 살았는지 모르지만 연자맷돌에 그거 돌리고 사는 거야.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하면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내 마음이 약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받아먹지 못하면 허약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앞이 막혀버리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일평생 매여서 그게 맴돌고 산다 말이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왜 그렇게 살게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안 먹어서 그렇다. 안 먹어서 그렇다 이 말이야. 우리가 미국에 왔습니다. 환경적으로 얼마나 좋은 세상에서 지금 현재 제일 좋은 데 삽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실험을 당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나를 건강케 해야 됩니다. 겨울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체질을 가져야 되고 여름을 이길 수 있는 건강을 가져야 되고 현재의 오늘날 믿음을 지켜나가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게으름을 이기고 이런 변명 저런 변명에서 해방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밤에 이슬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저들이 일찍이 해가 뜨기 전에 일찍이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어 다닙니다. 마치 겨울에 우리 설이 내리듯이 그냥 내려주는 거야. 그것을 해 뜨기 전에 가서 거둬들여야 돼요. 거둬들여서 빻아서 그래서 그것을 먹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만나, 내 영혼의 양식,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양식, 내에게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본능, 이 본성, 나의 성격, 이런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채워 넣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탁하게 밤마다 뿌려놓았습니다. 저들이 가서 거두어들이는 열심, 거두어들이는 수고를 꼭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켰습니다. 오늘날 그 만나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평생 거두어 먹고도 남도록 뿌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여기에 뿌려놓았습니다. 이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마음에 받아내려 이 말씀은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는 그것을 받아 먹어야 돼요. 마음에 받아 먹어야 돼요.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열심히 묵상해야 됩니다. 열심히 내 마음에 채워넣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영의 양식은 항상 먹어야만이 항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때 잘 먹은 것이 계속 건강 유지가 되는 거 아닙니다. 계속 먹어야 계속 건강해집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먹지 못하면 병에 걸려듭니다.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내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내 영혼을 힘들게 내 영혼을 능력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내가 그 사람은 후피하지만은 몸은 점점 늙어지지만 속사람은 톡톡 새롭게 하는 영의 양식이 여기 있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먹어주어야 걱정을 이기게 해주고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면은 주인은 자동적으로 견디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모든 그 구원을 말씀에 담아서 절대로 그 영양가가 빠지지 않도록 살아있는 말씀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두어드리는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즐겁게 수고하셔야 됩니다. 즐겁게. 이제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대표적인 구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 말씀을 얻어 먹었다고 해서 넷째 줄에 한번 보세요.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습니다.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것을 내 마음에 채워야 세상을 이기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것을 먹어줘야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고 게으름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내 마음이 기쁨이 일어나더라. 즐거움이 일어나더라. 시편 119편 50절 시편 119편 50절 시편 119편 50절 바로 그 예레미야서 15장 바로 위에 있는 구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말씀을 먹었더니 위로가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내 마음을 위로해 주더라. 용기를 주더라.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자 여러분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무엇입니까? 말씀을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양식입니다. 뜻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는 생명이 들어가 있는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삽니다. 건강하게 삽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니까 지혜가 생기더라. 살아가는데 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일어나더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더라. 감사 마음이 일어나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일어나더라. 내 마음이 살아나는 것이죠. 지혜가 생기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지혜가 생기더라.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내 마음에 감사함이 일어나더라.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술이라도 실컷 마시면 잠깐이나마 즐거우니까 술이나 실컷 마시면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그것이 가짜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몸을 더 망치고 인격을 더 망하게 하는 독성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 괴로우니까 술이나 마시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위로가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먹었더니 기쁨이 생기더라.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있는 것을 먹었더니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함이 일어나더라. 시편 18편 30절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 말씀이죠.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다. 하나님 말씀은 방패라.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었더니 걱정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는데도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 막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 걱정에 푹 빠져서 잠도 못 자는데 지금은 걱정이 생겨서 잠이 잘 자더라 말이야. 왜? 하나님이 막아주시더라고요. 방패가 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면역체가 돼서 막아주시더라. 두려운 생각을 막아주시더라. 불안한 생각을 막아주시더라. 전에는 오늘에 염려할 것 없는데 한 달 앞을 내다보고 미리 걱정하는 습관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더라. 방패가 되어주시더라.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많이 들어갔더니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말씀이 다 쳐주더라. 이거죠. 다 그것을 쳐주시더라 말이야. 말씀이 없으면 잡다한 생각, 육신의 생각, 나를 시험에 드는 생각, 이기적인 생각,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냥 시험에 빠지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막아주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해 주어서 생명의 것과 사망의 것을 분별시켜 주더라. 하나만 더 하고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었더니 내 마음을 항상 씻어주시더라. 내 마음을 씻어주더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스트레스 있죠? 믿는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씻습니까? 말씀을 먹으면요. 말씀이 스트레스 씻어줍니다. 아멘 하시는 분 별로 없고 우리 스트레스 씻어야 됩니다. 그것이요 무서운 병입니다. 무서운 질병의 육신의 질병이 되고 심령의 질병이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병이요 육체의 병보다도요 이 심령의 질병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것을 못 먹으니까. 앞으로는 더합니다. 우리 아이들 참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정말 하나님 말씀 어릴 때부터 읽는 습관을 가르쳐 주세요. 듣도록 가르쳐 주세요. 그 마음은 세상의 것만 즐거우면요. 그 마음은 세상의 사망의 것이 그에게 왕도를 해서 그 인생은 뻔합니다. 학벌 좋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행복은 학벌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학벌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더 우선적이고 더 소중한 것을 알아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내 마음을 씻어주더라. 내 마음을 씻어주는 것은 거룩한 말씀을 마음에 품어주었더니 내 마음의 스트레스를 씻어주더라. 목사의 마음에 스트레스가 꽉 차면 성령의 감동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죽는 소리밖에 없는데. 스트레스?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약이 있는데 왜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무서운 겁니다. 스트레스가 쌓여져 있으면 시험에 잘 들립니다. 조그만 어떤 소리 들으면 쏙 빠져버립니다. 왜? 스트레스로 인해서 항상 거기에서 조금 시험하다가 그보다 조금 더 무거운 거 만나면 푹 빠져버린다 이 말이야. 마음을 씻으라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내 마음에 그러한 사망의 생각들이 다 벗겨지더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구나. 내가 더 열심히 먹으리라.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성경 읽으시죠? 먹는 겁니다.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입니다.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갑니다. 마지막 구절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이거 같이 읽으면서 마지막 결론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네.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옵니다. 자, 여기에 7절부터 설명해 드립니다. 보세요. 내가 왜 영의 양식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가? 반드시 먹어야 된다. 첫째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이 이 싸움을 이겨나가야만이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싸움을 이겨나가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사망의 함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안에서 게으름, 내 안에서 핑계, 내 안에서 내 나름대로의 생각, 내 나름대로의 경험, 내 나름대로의 이것들이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무서운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적을 이겨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의 것, 능력의 것을 먹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달려갈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아버지를 닮은 모습을 가지고 살려면 하나님의 마음의 것을 받아 먹어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의 것을 담아야 그분의 마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대적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만이 믿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이제 후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크게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결단합시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 이것은 나의 옵션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광야에 뿌려놓으신 생명의 양식, 열심히 내가 거두어 먹기로 다시 결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장로교회는 1751 웨스트 라하브라 블루버드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694-6214 562지역 694-6214 복음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염은 우리 한방에서 비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좀 알아보면 다시 풍음 습체 우 기우 관절 근맥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이런 관절염의 비증의 원인은 바람과 탄 기운과 그것이 우리 몸의 근육 관절로 침범한 것이 원인이야. 내 몸이 약하고 허한 자에게는 바람이 많고 습이 많은 경우 지방에 살았을 때 더욱더 관절염이 많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보면은요, 차가운 또 이 북방 지역 사람들이 이 남방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관절염이 많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풍한수 삼기잡지 하비위비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람 많고 차고 습한 기운 세 개의 기운이 원인이 돼서
오늘날의 관절염을 일으키는 것이야. 그래서 이 바람이 주로 많은 곳에 있는 관절염 환자들은 행비라고 해서 이쪽저쪽 돌아다니면서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또 차가운 곳에 있는 분들은 통증이 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있는 곳이 많은데 이런 것은 한사를 많이 받은 경우가 많고 습한 기운에 추운 것뿐만 아니라 비도 많이 오고 음습하고 항상 습한 기운이 많은 곳에는 착 좀 내 몸이 무겁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고요. 어찌됐건 간에 심한 경우에는 이제 류풍 숙성 관절염에서 류마토이드 아스트라이스라고 해서 우리 몸의 소관절에 변형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혈이 왕성하고 기혈이 음양이 고르면은 정말 관절염 같은 것이 잘 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는 관절염이 없다가도 나이가 들면서 기혈이 부족하고 또 우리의 음양이 고르지 못하고 장기가 허약하면은 이렇게 힘든 질병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방에서는 꼭 우리 장기를 강하게 하고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줬을 때 어떠한 질병도 참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을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관절염에 걸린 한 분의 임상 사례를 보면요. 나이가 50 중반이 됐는데 이분이 갑자기 이런 손목, 발목 이런 손목 쪽 그런 쪽으로 특히 좀 부으면서 반복적으로 통증이 있었고 또 이분이 기후가 안 좋을 때 바람이 있고 좀 어떤 그 습한 기후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더욱더 통증을 심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간혹적으로 열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 여러 가지로 정말 이 관절 부위가 많이 아팠었죠. 그런데 이분은 이제 이 원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턱에서 이렇게 좀 홍색이 나면서 이 태가 아주 황미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열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현활삭이다. 이 말은 스벨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이 기형적으로 이렇게 관절이 변형이 약간씩 오기 시작했었는데 청열시키면서 거습시키는 약을 썼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규라든지 의령선, 지모, 독활, 목과, 또 의인, 우술, 또 토벅룡, 금우나 이런 약을 썼을 때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약을 쓰니까 좋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약을 쓰는 경우가 있고 또 한의사 분들께서도 간혹 이 약은 관절에 좋으니까 다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같은 약이 다 관절염에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이분은 이 한증이 있으면서도 열증이 있었지만은 황리, 그 수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약이 통하지만은 만약에 우리 혀가 빨가면서 음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약을 썼을 때는 극도로 부작용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은 정확히 제대로 쓰지 않으면은 안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약을 먹고 안 좋았다 이런 경험을 했을 때 한약은 안 좋은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정확히 잘 이렇게 좋은 한의사분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내 병이 어디에 있는가를 제대로 알고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 지역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714 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QG 게시판 김영찬 목사가 대표를 잇는 효사랑 선교회에서는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의 협찬으로 청소년대상 효행 글짓기 101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글짓기 주제는 어머니의 미소나 아버지의 미소, 그림 주제는 행복한 우리 가정입니다. 접수는 6월 15일까지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670-8004번 714-670-800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의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서 목회자를 위한 제9기 LA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개설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위상의 본질을 되돌아봄으로써 이를 각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 아버지로서의 역할 재조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시는 6월 17일 월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며 풀러튼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등록은 6월 10일 이전까지 등록하시면 80불이며 그 이후에는 100불입니다. 선착순 70명에 한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382-5454 213 지역 382-545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 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큰 배를 항해하는 배의 선장은 승객들과 배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배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쉬거나 안심할 수 없습니다. 승객들은 수영장에서 철벅거리거나 흔들의자에 앉아 쉬거나 아침에 늦게 일어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장은 그들의 태평한 모습이 아무리 부럽더라도 자기의 책임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날까지 긴장하며 충실히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는 날, 주님께서 주실 것들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과는 능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날을 소망하시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지급하는 효과 좋기를 소문난 네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